네, 안녕하세요. 어쩌다 발견한 하루에서 오남 주역을 맡은 김영대입니다. 여주다 역할을 맡은 나은입니다. 이도아 역을 맡은 정건주입니다. 사실 실감이 안 나요. 굉장히 아쉽고 뭔가 저한테 자리 잡은 느낌이었는데 끝난다니까 굉장히 아쉽네요. 그동안 스태프분들과 배우들과 정이 좀 많이 들어서 좀 아쉽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좀 뿌듯하기도 하네요. 여러 가지 추억이 지금 머릿속으로 스쳐 지나가는데요. 스태프분들과도 많이 친해지고 너무 잘해주시고 그리고 배우들과도 되게 많은 정을 나눈 것 같아가지고 되게 시원섭섭한 것 같습니다. 병원 계단 씬? 단호하고 좀 붙는 씬이 좀 기억에 많이 남는데 제가 코믹적인 그런 연기를 좀 많이 좋아해서 케미가 잘 맞다 보니까 그 계기로 좀 긴장이 많이 풀어진 계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주다랑 이제 주다가 미술 도구를 갖고 오다가 저한테 부딪혀가지고 넘어지는 씬이 굉장히 테이크를 여러 번 갔거든요. 그게 잘 맞아야 돼가지고 그래서 되게 고생을 했는데 고생을 하니까 역시 기억에 많이 남더라고요. 예. 여기 막 멍들어 있고 계속 막 넘어져야 돼가지고. 근데 그만큼 이쁘게 나온 것 같아가지고 기억에 굉장히 많이 남았습니다. 이렇게 괴롭힘을 당했을 때 물을 맞는 씬이 있었어요. 위에서 이제 양동이에서 물을 이렇게 뿌리는 장면이었는데 우산이 이제 빵꾸가 나서 물을 그대로 맞았는데 그 씬을 찍었을 때가 거의 이제 단호가 저를 마지막으로 구해주는 장면이었는데 그런 씬을 많이 못 찍은 것 같아서 그때 또 많이 기억에 남습니다. 초반으로 돌아가면서 많이 흑화를 하는 장면이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더 확실히 뭔가 상반되는 이미지를 연기를 하다 보니까 주다 캐릭터를 사랑해 주신 것 같아서 저도 이제 주다라는 친구를 많이 못 잊을 만큼 되게 기억에 많이 남는 그런 캐릭터인 것 같아요. 김영대의 다른 모습을 한번 발견할 수 있게 해준 좋은 친구 같고요. 그런 정이 많이 갔던 친구였던 것 같습니다. 좀 많이 미안한 친구인 것 같아요. 저로 인해서 좀더 보여드릴 수 있는 매력들을 많이 못 보여드린 것 같아서 반성을 많이 하게 되는 그런 캐릭터인 것 같습니다. 정말 좋은 친구였다는. 어쩌다 발견한 하루를 다섯 글자로 표현하자면 저한테는 어록 몸집. 다음에 또 만나. 행복한 하루. 대사가 많이 세잖아요. 그래서 그런 대사들을 많이 남긴 작품 같아가지고 저한테는 그렇게 기억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뭐 이거 끝난다고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다음에 또볼 수도 있으니까. 어쩌다 발견한 하루가 끝나도 여러분들이 계속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냈으면 하는 생각도 있고 여기 어쩌다 발견한 하루에 출연한 배우들도 행복한 하루를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쉽게도 끝이 났는데요. 저도 정말 정말 아쉬운데 또 많은 팬분들이 응원도 해주시고 사랑을 해주셔서 더 재미있게 촬영을 했던 것 같아요. 앞으로 끝나더라도 어쩌다 발견한 하루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에이프릴도 이제 앞으로 많은 활동을 할 테니까 많이 기대해주시고 저 나은이도 많이 응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어쩌다 발견한 하루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부족한 오남주도 그래도 많이 사랑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하고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할 테니까 응원 많이 해주세요. 저희 시청자분들의 많은 응원이 있어서였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저 배우 정건주도 많이 응원 부탁드리고 더 좋은 연기자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